GM 사태로 촉발된 도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데다 광주의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경막감이 감도는 GM 군산 공장. 폐쇄된 군산 공장은 사실상 지난 2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3월 23%나 급감한 뒤 계속 줄고 있고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도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6%나 증가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GM 사태는 하반기 경제 전망까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하반기 우리 지역 경제 경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는 더욱더 부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GM 공장을 되살릴 대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국내외 기업들과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현대차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공장이 오는 2020년까지 10만 대를 생산해서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3년 전 발표했는데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값 연봉 자동차 공장에 현대자동차가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차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위협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쓰나미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부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후 외환으로 절벽에 몰린 도내 자동차 산업. 위기를 타개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